정이란 상대적인 것이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이, 저스티스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네, 정이란 상대적인 것이다. 뭐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법이 되게 뭐랄까 공정하지만 공정하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그렇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의란 상대적인 것 같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과 강의가 어마어마하게 또 한때 히트를 쳤었던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아 몰라요. 아니 말도 됐으면 아는 책 있으면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몰라 기억이 안 나잖아요. 어쨌든 읽었던 걸로. 네 어쨌든 오케이, 오케이. 네. 저는 그 공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이제 롤즈의 정의론에 대해서 네,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렇습니다. 네, 정의란 항상 뭐 상대적이어서 사실 진짜 힘들죠.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 뭐 절대적인 정의라는 거를 생각하기도 쉽지가 않고. 맞아요. 그래서 사람의 이해관계가 다 상충하는 게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정의에 대한 이야기는 왜 하셨나요? 그러게요. 뭐 하는 거야? 했을까요? 그렇죠. 정의롭지 않아 보이는 기타. 왜냐면 구멍도 없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과연 기타가 저래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네, 그런 또 뭐랄까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경종으로 불리는 바로 그런 기타 오늘 정의롭지 않은 기타 SST 쿠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그 거의 뭐 역적과도 같은 기타가 있죠. 아, 있죠. 사일런스. 네. 맞아. 그 이제 사일런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뭐 구멍이 없어서 너무 문제인 많죠. 게 아니고 구멍이 너무 커서 문제죠. 구멍밖에 없죠. 구멍밖에 없어서 문제인 거죠. 맞아. 그래서 뭐 사실 저도 이런 형태 기타를 썼었어요. 저렇게 솔리드로 되어 있고 가운데 구멍 없는 거를 이제 앰프 장치 연결하고 쓰기 편한 그런 기타를 예전에 썼었는데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통소리를 쓰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 편하게 뭔가 푹 꽂고 쓸 수 있고 그런 사운드 자체에서 오는 뭔가 독특한 감성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가 메인으로 쓰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도 자기만의 그런 서브 사운드를 만들어내기에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싫어하시지만 맞습니다. 오늘 그래도 아 저런 건 저런 소리가 나는구나 되게 정의롭지 않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구나 라는 걸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가장 정의롭지 않아 보이는 진짜 그렇죠. 네, 그 텔레쿠스틱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 대박 났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팬더의 그냥 미친 짓 중에 하나라고. 좋긴 좋았어요. 엄청 네, 좋았어요.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는 진짜 싫어했었는데 하고 나서 이런 것들도 또 새로운 정의가 될 수 있다. 맞아요. 네, 은총 씨도 사가고 맞아요. 들어오자마자 다 나가고 난리 났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네. 하지만 오늘 이런 기타의 특성은 또 어떤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SST가 스틸 스트링이에요. 아하. 스틸 스트링. 네, 스틸 스트링. 쿠페. 그래서 좀 작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그런 솔리드 바디 기타의 조금 뭐 작은 사이즈 개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가가 90만 6천 원에 32%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 61만 6천 원.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딱 서브로 두기에 좋은 특수 스펙의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죠.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은 98cm, 무게는 2.10kg, 두께는 46mm, 구프레 뒤틀레는 73mm. 거의 약간 스펙만 보면 일렉 기타 스펙을 그렇죠. 연상시키는 듯 그런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판에 셀렉트 스프루스가 올라가 있고요. 축구판에 마호가니 체인버드입니다. 그리고 피니쉬는 글로스탑, 그리고 백과 내개는 사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만 반딱반딱하다, 글로스만 반딱반딱, 여기 탑만 반딱반딱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내개는 솔리드 마호가니 60년대 슬림 테이퍼 넥 딥프로파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에피폰의 빈티지 오픈기어 18대의 기어비의 헤드머신이 빈티지한 형태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굉장히 큰 에피폰의 그 대가리를 보실 수가 한 이만큼이 거의 잉여 길이로 맞아요. 들어가기 때문에 198cm 전장 중에 한 3cm는 여기서 먹고 들어갑니다. 왠지 튜너 꽂고 그 카퍼 꽂고 이렇게 하라고 뭐 하라고 여기다가 드르륵 하라고 이렇게 세 개 뭐 할라 네. 이렇게 그러겠네. 진짜 그냥 이거 자체 그래서 에피폰은 웬만하면은 다른 기타 케이스랑 호환 안 되는 게 맞아요. 머리통이 안 들어가 이거 때문에 네 머리통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에피폰 꽂아 놓으면 일반 케이스에서 머리통 이렇게 삐죽 솟아 나와 있죠. 폼 케이스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트 너비가 너트가 그라프텍의
본넛이네요. 본넛, 본새들. 그리고 너트너 빈 42.672mm. 지판에 에보니, 지판공유반지는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에피폰인데 특이하게 648mm로 들어가 있어요. 보통 에피폰은 대부분 24.75, 629mm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죠. 프렛은 22 미디엄 프렛, 픽업은 섀도우 파나플렉스 HD 언더세드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에보니고요. 자, 바로 사운드 한번 모니터 해볼게요. 뭐 일단 이게 굳이 이 생소리를 모니터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소리가 날지 한번 들어보는 실험삼아 한번 들어볼게요.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뭐 안 들리지만 거의 창창글 창창. 그쵸. 이게 뭔가 방음이 잘 안 되는 공간에서 연습하기엔 좋겠네요. 울림이 없으니까. 그냥 방 하나만 건너면 안 들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방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어. 문만 닫아도. 문만 닫으면 끝. 네. 팅어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내 귀에도 잘 안 들리는 건 뭐. 제 뭐치지 알겠어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소리가 네, 별로 나는 게 없네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앰프 사운드에 의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이따 받을 때 뭐 그 생소리도 받긴 받을 건데 뭐 그 큰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사운드가 아니야.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네,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오, 앰프 괜찮다. 정말 이거에 쓰라고 만든 거구나. 오, 좋은데? 자, 여기 앰프 장치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여기 팬이라는 좀 독특한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팬이 우리가 흔히 그 오디오 상에서 볼 수 있는 좌우 팬이 아니고 그냥 레프트 라이트 아니고 네, 레프트 라이트라기보다는 이제 6번 줄과 1번 줄 사이의 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쪽으로 놓으면은 하이 쪽으로 사운드가 좀 몰리고요. 네. 반대로 거꾸로 놓게 되면 하이 쪽의 사운드가 좀 빠지고 베이스 쪽으로 사운드가 패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 팬이 아니고 하이로우 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뒤쪽으로는 투밴드 이퀄라이저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제 하이 한번 하 올려볼게요. 어디까지 올라가나. 쨍해지나. 베이스 뺄게요. 네. 오우 야야야. 베이스 올려볼게요. 오. 식으로 앰프 톤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앰프 톤을 여러분들이 잘 맞춰놓으시고 사운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핑거 들어볼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사운드가 없네. 울어서 약간 하울링이 생길 수 있는 거, 부분이 다 컷돼 있어요. 네. 맞아요. 통기타 사운드가 나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싹 사라져 있는 느낌? 정리된 느낌이죠. 네. 거의 약간 원천 봉쇄되어 있는 느낌? 맞아요. 아예 없어요.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통이 없으니까 당연한 결과이긴 네, 한데 맞아요. 네, 그런 게 이 기타의 장점이자 단점? 그렇죠.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하셔야 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게 기타 지금 60만원이잖아요 기타 가격의 3배짜리 앰프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맞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운드. 맞아요. 일단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이거 그냥 이 상태에서 잭을 뭐 인터페이스 같은 데다가 하이즈 인풋이나 이런 데도 푸고 친다고 절대 이런 소리 안 나요.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레코딩 하실 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나쁘진 않네요. 네, 앰프 시뮬 같은 거 뭐 해놓고 그냥 그렇게 푹 꽂아서 친 다음에 뭐 사후 이펙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활용도가 있겠으나 근데 분명히 일반적인 통기타의 활용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마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기타가 아니다. 이건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 곡 중에서 내가 미안해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미안해. 네. 알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정의롭지 못해서 내가 미안해.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옥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연결을 해봤는데 옥스를 꽂고 여기다 헤드폰으로 모니터 하실 수도 있고요, 옥스 꽂아서 그냥 앰프로 바로 나오는 사운드를 모니터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틀어놓고 연습하실 수 있는 옥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네. 재밌네요. 자, 이런 기능까지 쭉 한번 살펴봤고요.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 746화네요. 746화 테일러의 110CE 모델이었는데요. 여기 윈스턴 저질님, 10시리즈답게 미들이 약간 스쿱되어 있고 톡쏘는 열린 사운드를 지니고 있네요. 또한 픽업 사운드가 역시 1시리즈와 ES2의 조합이라 정말 좋은 듯 하고요. 역시 테일러는 1시리즈를 넘어서는 가성비 모델은 없나 봅니다. 한줄평, 1과 10과 ES2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스트롱 탄산 음료 사운드, 이렇게 주셨어요. 스트롱 탄산. 네, 스트롱 탄산. 저 요즘 화가했는데 스트롱 사이다. 네. 스트롱 완전 좋아요. 그렇죠. 거의 뭐 거의 소화를 시키다 보면 위벽까지 깎아내린다는. 맞아요, 맞아요. 네. 장난 아니에요. 되게 좋아하는. 어우, 목이 그냥 아주. 네, 그거 뭐 이 목이 상하는 걸 즐기시는 거 아니죠? 아, 아니, 그렇진 않고. 예, 알겠습니다. 네, 스트롱 탄산 저질린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명호 씨부터 한 줄 펴드릴게요. 네, 이 기타 자체는 뭐랄까 통소리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층간 소음에 뭔가 네. 특화돼 있죠. 왜냐면은 음악을 듣는 것도 억수로 넣어서 이어폰을 들으면서 내 소리랑 같이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집에서 연습할 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며 층간 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기타라고 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쓰기에는 편한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사운드를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데는 좀 한계가 있죠. 사운드 메이킹에는 불편하고 쓰는 방법은 편하고 그래서 저는 편하고 불편한 기타. 네, 점수 몇 대 몇? 8.0, 7.5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요. 제가 예전에 이런 기타를 잠깐 사서 써봤지만 결국에는 다시 원래 통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쿠스틱 기타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용도로 안 쓸 생각으로 처음부터 구매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가능하고 편하게도 쓸 수 있고 뭐 다양하게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사면은 약간 생각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뭐 어떻게 써도 원하는 거를 다 충족이 안 돼. 뭐든 할 수는 있는데 뭐든 약간씩 부족한 그런 느낌으로 쓰시기에 될 확률이 좀 높은 그런 기타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마이킹을 전혀 할 의지도 없고 마이킹을 할 생각도 없고 필요도 없다 라고 하시면 괜찮겠지만 일반적인 어쿠스틱 통소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메인으로만 놓고 쓰시긴 분명히 부족해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고려하셔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우리 요행 시리즈가 계속됩니다. 요행 저가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알고 계시죠? 네, 요행 저가가 이제 라인업에서 빠지고 이제 레드 플러스 말고 다른 이름을 가진 또 좋은 기타들이 후루쿠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400만 원대 놀라운 퀄리티를 가진 후루쿠. 네, 전 기대가 됩니다. 저도요. 네, 요행 저가 이후에 또 다른 대단한 퀄리티를 보여줄 것인가? 네, 요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